전문가들은 또 장 마감 때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있을지 시선을 확인해 볼 텐데요. 사가지 오늘은 코리아 FP의 김성환 팀장, 이데일리온의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성환 팀장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종가까지 지금 오늘 좀 특징적으로 SM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일단은 어제 자료에서 SM이 그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좀 제출했습니다. 이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에는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이 이 프로듀싱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이 조기 종료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 SM에 좀 전달을 했다 이렇게 공시가 제출이 됐는데 이 이수만 프로듀서의 자발적인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올해부로 좀 계약 해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이슈가 오늘 이렇게 좀 SM의 급등을 불러일으켰냐 본다라고 하면은 SM이 그간 이 라이크 기획과의 음반이나 그 음악 자문 그리고 프로듀싱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최대 6%를 6%를 인세로 지급해 왔는데요. 그 23년도에 SM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1,126억 원으로 봤었습니다. 22년부로 이 라이크 기획의 인세 지급 계약이 만약에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23년 영업이익 추정치에 이게 297억 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1,423억까지도 상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렇게 종료될 경우에 이 라이크 기획에 대한 프로듀싱 인세 가운데 30% 이상인 이 80억가량이 좀 절감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보면 이제 15년도부터 21년까지 7년 동안 이 라이크 기획에 지급했던 수수료가 총 983억 원 이렇게 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이런 SM의 저평가 요인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뽑을 수 있겠고 이번 공시로 이런 거버넌스 노이즈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이제 다만 제가 뭐 좀 SM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급등했지만서도 아직 계약 종료가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향후에 좀 이 확정 지켜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 오늘 1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홍광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한국 전자 인증을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애플페이 활성화에 따른 인증서 연관인데 한국 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생체 인증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과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통 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 서비스로 전면 다 바뀌는 상황이고 금융권도 그렇고 금융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생체 인증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하고 본인 확인 서비스의 총판 계약을 했었고 애플페이가 지금은 약간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에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뭐 바로 생기진 않겠지만 티머니와 애플페이가 지금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관련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본인인증 확인 서비스의 대표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향후 좀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금일 일단 7,000원 근처에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240선 근처로 보면은 7,500원, 600원대가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구간이 돌파하면은 저는 예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8,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만일에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최대 거래량 들어온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관심을 갖고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6,000원 밑에서는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는 각도가 네. 아직은 거래량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